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한 아부로 논쟁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해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리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리, 그것은 유대인들이 모여서 자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 믿는 선택된 백성으로 자존심 세우고 살아가기 위한 룰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룰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경륜, 우리 기독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역시 사도신경 암송하고 주기도문 외우면서 주일날 모여서 우리만의 의식으로 예배드리는 어떤 종파를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아담과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과 또 다윗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그들을 불러서 이 세상에서 하시려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창립, 종파의 창립이 아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후예들이 유대교를 세운 것은 잘못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교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우리들만의 그리스도교를 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종교를 세우지 않으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창조를 지키고 다스리고 또 번성케 하고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갈 청지기를 세우신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얼마든지 넉넉하게 그 사랑 안에 머물고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사랑에 실패한 이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을 보내셔서 다시 리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셨습니다. 물론 범죄한 백성이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표가 없이는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표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와 같은 백신을 주셔서 우리 안에 뿌리 깊게 파고든 그 죽음의 질병을 이길 수 있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과 사귀어 살고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사는 비밀을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이 새로운 가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이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이것을 오해해서 종교적인 국가를 이루는 것으로 세오크라티 신정 정치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했던 또 유대교의 실험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스몬 왕조는 실패했습니다. 제사장이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면 조금 나을까? 조금 나을까 하는 생각 그건 맞았는데 실제로는 낫지 않았고 같이 부패해버렸습니다. 세속 역사에서도 종교 세력이 권력을 잡고 절대 왕정을 이루거나 아니면은 세습 권력을 이룰 때 성공했나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교황이 왕보다 훨씬 더 실제적인 권력을 가졌을 때 세상은 좋아졌나요? 아니죠.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제사장이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로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로운 가치인 것이죠. 바로 그 새로운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중심이 되는 가치이죠. 누구나 그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이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알게 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것입니다.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그 은혜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을 삼는 그런 나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일구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십자가의 백신이 우리 안에 흐르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은 새로운 가치입니다. 가치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요. 덧입혀진 것이죠. 덧입혀진 거죠. 양자로 입양이 되어서 어느 부모 밑에 가니까 그 부모에게서 낳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부모의 마음과 생각과 또 양육을 받아들이는 거죠. 이건 새로운 가치죠.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니까 새로운 가치가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번역되어서 전해지니까 공자님 말씀같이 어떻게 우리가 행하고 노력해야 되느냐 그런 얘기가 들어온 게 아니라 새로운 정신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바뀌자 바뀌자 바뀌자, 체인지 체인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바뀌어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니까 눈빛도 달라지고 생각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거예요. 풍금 놓고 서양 찬송 부르고 서양 선교사들에게 그들 따라하고 걸음걸이 흉내내고 그들의 옷 빌려가지고 다시 옷 짜서 입고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기도 전에 서양 선교사들은 와서 상투 틀고 자기들이 두루마기 입고 고무신 신고 집신 신고 그랬는데도 그들이 전한 말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새로운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것들을 해체시키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는 줄 압니다. 교회 다니면서 자꾸 타성해졌는다는 말은 그래서 그 말 자체로 모순이에요. 오래 다녔는데 말씀도 열심히 읽었는데 근데 요즘 시험에 들고 이상해졌다. 그 자체로 잘못된 얘기예요. 그럴 리가 없죠, 여러분.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셨고 예수님은 오늘도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거죠. 예수님은 소경이 아닙니다. 자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그렇게 해보자고 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셨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바다 밑으로 잠수해 오셔서 우리를 끄집어 올려서 다시 올라가시려는 분이고 그럴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소경을 인도하는 소경, 어리석은 자의 훈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셨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이상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려고 해야지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저는 이것을 이식이라고 말합니다. 이식. 예. 질병이 깊었을 때 마지막 수단은 이식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이식해 넣는 거예요. 장기를 이식해 넣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그와 같아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예, 제일 약한 수준은 옷 입는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강한 표현은 먹는다, 섭취한다 말하고요. 그보다 아주 강한 표현은 이식한다 그런 것입니다.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그죠? 예. 옷 입으면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신분과 모습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것을 먹어버리면 그것은 나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도 내 안에 뭔가 근본적으로 잘못되어 있다. 그러면 이식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식받은 장기 생명의 속성을 따라가 버리는 거죠. 그게 중요 장기이든 무슨 줄기세포가 됐건 상관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 생명의 이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도한다는 것은 복음 DNA를 이식하는 거죠. 새로운 유전자를 이식하는 겁니다. 예. 말씀 몇 절 가르치고 그대로 한번 살아봐라. 그래갖고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봤지만 되겠습니까? 학교 16년 다니고 나서도 되나요? 잘 안 되죠. 배운 대로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그런 얘기 들어봤지만 그게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DNA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십자가의 은혜 고백하고 느끼게 되면 순간적으로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다른 DNA가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 DNA에 따라서 우리가 성장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해야 하죠. 이것은 생명의 길이고 생명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다가 낙심했다, 믿다가 요즘은 시들하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앞에 시들한 것은 학점이 안 좋은 거예요. 학점이 C, D면은 뭐예요? 시들, 시들하는 거예요. 우리는 A, B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A 플러스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품위 또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제자도 선생님같이 될 것을 믿고 또 그렇게 기대하면서 따라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높은 기준이 아니시고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입니다. 예배에서 여러분은 몇 번이나 은혜를 받으십니까? 한 달에 한 번? 오, 그렇게나 많이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은혜 받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은혜 받는다는 것은 특별한 감격, 어떤 별미를 먹는 것 같은 엄청나게 특별한 기회에 가서 한번 뭔가 깨닫고 통찰력을 얻고 아니면 감동과 가슴이 뜨거움을 체험하고 그런 것을 은혜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여러분 감동을 잘 못 느끼는 사람은 일생 동안 감동도 없고 은혜도 없겠네요. 아는 게 많은 사람은 그리고 늘 뭔가를 새로운 걸 찾는 사람은 설교와 또 말씀 묵상과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통찰력을 얻는 일이 아주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생명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일이라는 것은 그냥 숨을 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달에 한 번씩 숨을 쉰다면 프리투어프로 가셔야죠. 밥맛이 한 달에 한 번밖에 없어요. 인생을 좀 살았더니 이제는 밥맛이 없어요. 그러면 가실 때가 된 거예요. 가셔야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숨 잘 쉬고요. 숨 안 쉬면 바로 조치가 들어와요. 그리고 식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식욕 사라지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밥맛이 없어. 그러면 가족이 염려하고 그리고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염려합니다. 왜 내가 밥맛이 없을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되면 후각이 그리고 미각이 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 코로나 바이러스 맞구나 생각하는 거죠. 죽음에 이르는 병에 우리가 앓고 있으면 식욕도 없어지고 생명현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죠.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생명예배 그러니까 듣기 좋은 말로 알죠. 저는 듣기 좋은 말 필요 없습니다. 생명이 필요할 뿐이에요. 제가 호흡이 필요하고 그리고 양식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살아있기 위한 운동이 필요하죠. 뭐 수술하고 나서 숨쉬는 운동해라. 그 다음에 걸어라. 아파 죽겠는데 상처가 막 피가 나는데 그런데 왜 운동을 하라고 그러냐고. 그죠? 힘들게 말하려고 운동하려고 하면 안 되죠. 그건 나쁜 거죠. 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게 하려고. 수술했으니까 운동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양식을 먹고 호흡을 하고 그러면서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죽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죽지 마세요 여러분. 뭐 대단하게 될 필요는 없고요. 그냥 죽지 마세요. 살아계세요. 그래야 우리가 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유행하던 표현 중에 소위 신학적 표현이죠. 개인 구원이냐 사회 구원이냐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사회 구원이라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사회가 구원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요, 생명이 살아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얘기는 한 12명이 한 다스로 같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거예요? 뭐 한꺼번에 쭉 쓸 수도 있죠, 12명이 산소 마스크를. 근데 12명한테 씌워주는 산소 마스크는 없어요. 한 명씩 씌워주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다. 여러분, 내시경을 12명을 이어가지고 해요? 한 명씩 하는 거예요, 한 명씩. 뭐 12명이 줄을 서서 받을 수는 있어요, 의사 12명에게. 근데 한 명씩 하는 거예요. 사회구원이라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다가 빵을 같이 급식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그 말은 이념적인 표현이에요. 그 말은 틀렸어요. 뭐 사회가 구원되든지 나라가 구원되든지 구원은 한 명 한 명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방관이 와서 불타는 데 와가지고 사람을 건져내는데 집게로 해가지고 자석으로 해서 10명씩 한꺼번에 건져요?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아버지를 건졌으면 자식은 저절로 건져진 거예요? 아니죠. 아버지 건졌으면 자식도 다 찾아서 또 건져야죠. 구원은 개인이에요.
한 명 한 명이에요. 살아난다는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뻔해요.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저절로 살아요? 장로님 사니까 권사님들은 저절로 살아요? 아니죠. 예. 말씀이 선포되니까 여러분 오늘 다 살았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다 받아야 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예배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살아계세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얼굴에 눈을 맞추고 그리고 생명 양식을 받아서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배가 불러서 피와 살이 되고 살아계세요. 그러지 않고 다른 생각하고 졸고 그리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그렇게 한 달에 한 세 번 못 먹으면 돌아가실 거예요. 살았다 하나 실제로는 죽어 있는 거죠. 어떻게 아느냐? 어려운 일 생겨보면 알아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소망도 없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기는요? 먹으면 되죠. 어떻게 하기는요? 하나님 앞에 나 오늘 은혜 받겠습니다. 그러고 오시면 돼요. 그럼 은혜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니까 그래요. 저는 은혜가 생명이 아니라 무슨 사치이고 소풍이고 외식인 줄 생각하니까 배가 불러가지고 눈이 높고 귀가 높아가지고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생명이 아니니까 당연하죠. 그죠? 예. 살려고 먹지 않는데 여러분 프랑스 음식이 맛있겠어요? 인도 음식이 맛있겠어요? 인도 음식은 카레 냄새가 이상하고 프랑스 음식은 어떻게 요리를 하다 마른 것 같고 이태리 음식은 그 올리브하고 치즈 냄새만 아니면 먹겠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예. 한국 음식은 MSG가 너무 많아. 배가 불러서 그런 거예요. 배가 불러서. 죽게 되면은요. 죽게 되면은 죽도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 양식이에요. 그 말은 생명 양식. 야. 기가 막힌 설교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 별미구나. 아니죠. 살아있게 만드는 양식이죠. 살아있는 방식. 그래서 여러분 살아있어야 돼. 우리는 살아있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당연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서 생명 양식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 은혜 받으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말씀을 먹으라 하시니 먹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겨 넣는 거예요. 생각으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습니다. 예. 마음은 yes, no밖에 할 수 없거든요. 생각은요, 만 가지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을 만족시키지 않고 우리의 마음 안에서 우리에게 받아들이게 합니다. 너 먹을 거야 말 거야만 생각하는 거예요. 식도와 같아요. 받아들일 거냐 토할 거냐 그것만 결정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소냐 아니냐 둘 중에 하나만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안에서 영적으로 힘을 얻고 생명의 능력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힘을 얻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들보와 티의 논쟁 이것도 이제 율법적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부정적인 이야기가 돼요. 이거 오래 생각할 것 없어요. 예수님의 이야기.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지 않는 일 분명하게 구별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걱정할 것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고 그리고 건강하게 서면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그렇게 이해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 없고요.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 없습니다. 뿌리를 보면 열매를 알고 열매를 보면 뿌리를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때어 서 있으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고 잘 될 거예요. 자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겼으면 자식 때문에 한숨 쉬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거두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런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거예요. 내 관리가 아닌 거예요. 예, 우리는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예, 유모 같은 역할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맡겨지면 우리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녀 때문에 속 썩이고 속 끓이고 부부싸움하고 믿음 팔아먹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세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지만 사무엘 자식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어요. 인간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대부분은 잘 되죠. 믿음의 자손은 천대를 가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서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량만큼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받은 은혜를 세어보면 놀랍기가 할 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받은 은혜를 세어보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생명 양식으로 누리고 주님과 그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은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냅니다. 악한 자는 쌓은 악에서 악을 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에 선을 쌓는 거예요. 선을 쌓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으로 늘 우리 가운데 묵상하고 주야로 읊조리고 그 말씀을 우리 안에서 새기는 것입니다. 그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말씀처럼 그와 같은 길은 순종하는 길입니다. 46절,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너짜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예,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안 듣고 행하는 것은 어렵죠. 은혜를 못 받았는데 믿음을 보이라 그러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있는 거죠. 말씀을 들었으면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마음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러기로 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예, 마음에서 예스 했으면 행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머리에서만 돌았으면 행하지 않습니다. 결정을 안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말씀은 마음으로 정하는 겁니다. 적용과 결단은 마음에서 정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음은 정하는 기관이죠. 생각하는 기관이에요. 생각은 머리에서 하죠. 그래서 머리는 믿을 게 못 되죠, 여러분. 그죠? 예. 왜냐하면 생각은 바뀌니까. 아침에 생각하다가 낮에 생각하는 게 또 바뀌고요. 생각 열심히 해놓고 그 다음에 잊어버려요. 잊어버려. 예. 누가 부탁하니까 정말 열심히 부탁했는데 한참 머리로 생각하더니 안 돼. 그래서 안 되는구나 하고 낙심했는데 그 다음에 자기가 안 된다고 한 말을 잊어버린 거예요. 예. 근데 왜 낙심해요? 예. 안 된다고 한 것조차 잊어버려요. 생각이란 그런 거예요. 근데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결정하는 거죠. 결정하는 거. 옳고 그르냐, 선하냐, 악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마음속에. 예,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는 말씀은 거기서 맞는 거예요. 결정하는 기관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으면 마음에서 받아서 결정해요. 그러면 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오늘 왜 새벽기도 나와 계세요? 오늘 또 무슨 일을 왜 할 거예요? 마음에서 정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정하지도 않는데 한다. 그럼 여러분 죽은 거예요. 그죠? 예. 정신없이 사는 거, 정신없이.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그 말씀 가지고 마음에 정했으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처럼 점차 집이 모양이 드러나서 탕류에도 쓸려가지 않는다. 이것은 당연한 원리입니다. 복음의 말씀 위에 집을 지은 사람들 그렇게 쉽게 쓸려가지 않아요.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는 세상의 환경에 노예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정하고 살기 때문이죠. 2020년 코로나가 온 세상 덮었지만 우리는 잘 살았어요. 그런대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어요.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는 것이 세상이 살려줘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어려운데 비전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잖아요. 참 이상하죠. 왜냐하면 세상이 사는 방식하고 근본적으로 우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코로나 얘기를 많이 하게 되긴 하지만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시련이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 속에 사십니까? 저는 그거는요 마음에 뭔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별로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좀 더 빼서 봐라, 뭐든지 더 못하게 해봐라. 우리가 그거 가지고 죽나? 그렇죠? 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그들이 얼마나 시련이 많으세요? 얼마나 고통이 많으세요? 당신을 위로하고 싶어요?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죠.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하죠. 우리가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이루었다고 말해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움 조금만 참으세요. 좋은 날도 올 거예요.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만 견디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 특별한 한 해, 그리고 좋은 일이 많았어요. 올해는 성탄절이 돼도 다 한국 가고 휴가 가서 예배도 못 드릴까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가는 사람이 없어. 돈 주고 가래도 못 가. 갈 데도 없는 거려. 물론 예배에도 빽빽이 다 앉을 수는 없어서 그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우리가 올해는 갈 데도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거예요. 아마 성탄절 설교를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 성탄절은 항상 휴가 가서 보내가지고 그래서 휴가를 포기하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그렇게 마음의 갈등이 됐던 분들이, 또 한국에 가서 성탄절은 연말은 청담동이며 어디며 거닐고 계셨을, 그러나 이제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올해 대강절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되게 보내고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 의논을 했어요. 대강절을 어떻게 보낼까? 뭐 데코하고 장식하고 그런 거 말고 제가 그랬어요. 좀 아인말리시하게 2020년에 맞게 하나님 앞에 맞게 그렇게 대강절을 보낼 수 없을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선물과 열매가 되게 27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가면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이벤트를 해드릴 수는 없을까? 해마다 똑같이 돌아오는 대강절 또 그런 거니까 교회 오래 다닌 사람답게 아이고 또 성탄절 뭐 할까? 트리 하나 장식할까? 뭐 이것저것 할까? 그런 거 말고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기독교 역사의 마지막인 것처럼 클라이막스처럼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신호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낼까? 어려움이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가난한 집안의 생일파티는 그래서 더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병상에서 퇴원했을 때에 서로의 축하는 그래서 더 눈물이 겨운 거죠. 하나님 앞에 올해 대강절과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자. 제가 우리 목사님들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들하고만 해야 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올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많이 섬겼어요. 그렇죠?
섬겨보신 분들 어때요? 어려움 중에 섬겨보니까. 어려움이라는 것이 예, 지나가면요. 어려웠던 줄도 몰라. 예, 의미가 없어져. 그리고 좋은 날이 오면요. 예, 우리는 그게 좋은 줄을 또 몰라. 예, 그냥 당연한 줄 알아. 그죠? 예, 김치도 없이 밥 먹을 때는 아이고, 김치가 없어서 그렇다. 그런데 김치에다가 막 인삼 깍두기 산삼 뭐 무침 뭐 이런 거 이렇게 먹어도 야, 물린다 물려 산삼 물린다 치워라 아, 그런 거예요. 뭐 맛있는 거 없을까? 그리고 나서 다 지나가면 또 산삼도 떨어지고 인삼도 떨어져. 그러면 또 아무것도 없네. 여러분 다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건 어때요? 안 지나가요.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헌신했던 거 하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 앞에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점과 동록이 슬지 않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자랑인 줄로 믿어요. 기쁨이 되는 줄 압니다. 그래서 자꾸 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하고 싶은. 제가 우리 남자 제자반하고도 얘기했어요. 이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온다고 경제효과가 아닌 줄 아냐? 아니죠. 여러분이 경제를 알잖아요. 경제효과는요. 내 주머니에 안 들어올수록 경제효과가 높아져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돈이 막 돌기 시작해요. 진정한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열방을 생기로 덮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꿈을 꾸고 장사꾼들이 비전에 가슴이 떨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주의 교회가 이로 인하여 허응하는 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팬데믹이 지나가면 새로 돈 버는 사람들이 생길 거예요. 맞죠? 잘 준비됐던 사람들이 그렇게 할 겁니다. 어제 그 횃불 선교회 실행을 맡고 있는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네. 저희가 3년 전에 그 디아스포라 세계 선교대회 프랑크푸르트에서 했잖아요. 한 1,500명 우리 교회 열심히 섬기고 그랬는데 벌써 3년이 지났더라고요. 올해는 그 세계 선교대회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하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해가지고 저도 이제 설교를 저녁 돌아오는 주일 수요일 날이 제가 맡은 날이죠. 설교 영상 해서 보냈어요. 또 거기에 목회자들만 이제 세미나가 있는데 목회자 세미나 한 1,500명이 등록했대요. 목사님들 거기에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그것도 녹화를 해서 보냈어요. 네. 우리 한국 가 있는 유동직 집사님 김성곤 집사님이 또 예, 찬양으로 거기에 한국의 유명한 또 음악가들하고 같이 거기에 이름이 들어갔어요. 뭐 왜 들어갔겠어요? 뭐 우리 교회 출신이니까 그렇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못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다 하는데 그 목사님이 어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면서 다 녹화 다 마쳤고 예, 이제 강사 목사님들 다 받아가지고 그것도 역시 다 예, 그 녹화 안에다가 다 집어넣고 그래서 다 완성을 해서 이렇게 보내는데 예, 놀란 것은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이번에는 보게 되고 참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회자를 위한 그 강의도 저도 참여했지만 1,500명이 등록했는데 그 다음에 여기저기서 요청이 와가지고 세계에 있는 모든 선교지 목사님들 여기저기 해가지고 쫙 다 돌았대요. 저도 이상한 게 제가 강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했는데 뉴욕에 있는 생전에 그랬던 목사님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강의 잘 들었다고. LA에서도 연락이 오고요. 그 보니까 훨씬 더 많이 퍼진 거예요. 제가 어제 그 목사님에게 네, 이경석 목사님인데 제가 격려를 했어요. 횃불 선교회가
목회자와 또 디아스포라를 위해서 그 3년 전에 프랑크푸르트에 와서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3일간 그 야훈더탈레 빌리는 데만 해도 식사하고 해가지고 18만 유로인가 그렇게 냈거든요. 전체가 한 8억 정도 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들 또 이렇게 몇십 명 몇십 명 이렇게 유럽에 있는 분들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아쉬운 것처럼 그렇게 했어요. 아쉬운 것처럼. 제가 그렇게 격려했어요. 목사님, 그런 선교하고 또 목회자와 디아스포라 교회를 위해서 그런 컨텐츠들, 그런 행사들 하는데 아쉬운 것처럼 하죠. 원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디아스포라를 도울 때 우리가 좀 도와준다, 그러니까 와서 줄 쓰고 신청하세요, 그거 아니고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우리가 아쉬워서 돕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 그러느라고 수고가 많고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알아주시니 너무나 고마워요. 우리가 큰 그걸로 부자되고 덕보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면 되게 섭섭한데 예? 알아주시니 너무 고마워요. 그렇죠. 복음사역자는 다 알죠. 전도도 꼭 우리가 아쉬운 것처럼 하죠. 예. 저 사람 전도하면 우리가 덕보는 것처럼 아쉬운 것처럼 하죠. 근데 섬기는 일은 아쉬운 것처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좋은 의사나 간호사 만나면요, 마치 그 사람들이 아쉬운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잘 오셨어요. 걱정도 마세요. 아 제가 뭘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아쉬운 것처럼.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게 더 잘 섬길까 준비하다 보니까 코로나가 딱 떨어지니까 준비된 사람들이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경제도 똑같아요. 예, 입이 그치면 풀빛은 더 푸르게 빛이 날 거예요. 시인의 표현처럼.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들에게, 어려울 때 준비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준비된 사람이 돈을 벌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 쓰임 받을 거예요. 저희는 그래서 그런 점에서 가슴이 깁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쓰임 받을 거예요. 김재희 목사님 아멘이요? 그냥 예 그래요 여러분. 예.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아멘이에요? 원래 소리가 적네. 예. 그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소리만 하진 않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요? 우리는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이니까. 반석 위에 진 집이 탕류 따위를 두려워하랴. 성도들의 묵상과 나눔에서 예, 뭐 이런저런 사연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어려운 일이거나 시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탕류 정도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어려운 일은 헌집 정도로 생각하세요. 새 집 주시고 그래서 헌집은 부셔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누가 은혜 받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이식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생명이 살아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저 사람은 이렇고 나는 이렇고, 여러분 그런 묵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옷 입고 우리가 직선으로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을 꿈꾸고 선포하고 이뤄내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교회와 디아스포라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